좋아요. 자, 먼저 준비 운동 좀 해보죠. 화면에 캐릭터가 몇 개 있나요? 하나씩 세어보세요. 큰 게 8개 있고 저기 작은 거 2개도 보셨나요? 그럼 답은 10이에요. 이제 이 사진을 보고 다른 그림을 찾아보세요. 아니요, 제 사진 아니에요. 네, 바로 여기 있네요. 또 더 있어요. 집중하세요. 봐요, 여기 있어요. 이제 더 어렵게 해봅시다. 여기 그림에는 동물이 많이 있어요. 완전 똑같은 걸 두 개 찾을 수 있나요? 여기 하나, 그리고 저기 하나요. 여기 똑같이 생긴 이모티콘 두 개를 찾을 수 있나요? 봐요, 여기 있네요. 준비됐나요? 이건 수수께끼예요. 애들리는 공부하러 카페에 왔어요. 그녀는 핫초코와 크루아상을 주문했어요. 그녀는 음료에 설탕을 약간 넣고 젓다가 컵에 파리가 있는 걸 알게 되었죠. 애들리는 웨이터에게 새 핫초코 한 잔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어요. 잠시 후 웨이터가 그녀에게 잔을 갖고 왔어요. 애들리는 한 모금 마시곤 외쳤어요. 이건 새 거가 아니네요. 그냥 파리를 빼버린 거네요. 그녀는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애들리가 핫초코에 설탕 넣었던 거 기억하세요? 새 음료도 이미 달콤했나 봐요. 딜라일라가 실종됐어요. 경찰에게 세 명의 용의자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그녀의 친구 엘러리로 딜라일라와 마지막으로 목격된 사람이죠. 엘러리는 같이 쇼핑을 갔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후엔 둘 다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어요. 딜라일라의 남자친구 월트는 그녀가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녀가 엘러리 집에 있다고 생각했죠. 마지막 용의자는 다른 도시에 사는 딜라일라의 아빠였어요. 그는 자신에게 딸이 있는지도 몰랐다고 했어요. 경찰은 누굴 체포해야 할까요? 딜라일라의 아빠를 체포해야 해요. 딸이 있는지도 몰랐다고 했는데 집에 딜라일라의 사진이 있네요. 대단한 아빠네요. 그쵸? 한 비오는 날 저녁, 카이아는 집에 와서 누군가가 자신의 초콜릿 바를 먹은 걸 알게 되었어요. 그녀는 누가 그랬는지 형제들에게 물었죠. 로라는 방에서 운동하고 있었고 단 건 먹지도 않았다고 했어요. 시에나는 남의 초콜릿은 절대로 안 먹는다고 했어요. 할리는 정원에서 식물에 물을 주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녀는 방금 집에 들어왔어요. 누가 거짓말을 했죠? 전 할리 같아요. 밖에 비가 오니까 사실 식물에 물 줄 필요가 없었잖아요. 에스맨은 숲을 산책하다가 길을 잃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찾으려고 했지만 대신 우연히 마녀의 집을 발견하게 돼요. 그녀는 검은 고양이를 쓰다듬고 마녀에게 집으로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죠. 하지만 마녀는 에스맨을 위한 수수께끼를 냈어요. 나쁜 마녀 목소리로 해볼게요. 봐! 여기 연필 10자루가 있어. 이 순서대로 있지. 한 개, 두 개, 그리고 세 개, 네 개. 연필 한 자루만 옮겨 네 자루부터 한 자루까지 순서대로 배열해봐. 네, 그만할게요. 에스맨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에스맨은 4개 있는 연필 중 세 번째 연필을 가져다가 첫 번째와 두 번째 연필 사이에 둬야 해요. 좋아요. 이제 여러분을 위한 미로가 있어요. 멋지죠? 출구를 찾을 수 있나요? 네, 여기에요.
쥐가 치즈에게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쪽으로 가야 해요. 여러분이 얼마나 세심한지 봅시다. 봐요, 여기 컵 3개가 있어요. 가운데 컵에 공을 둘게요. 여러분이 할 일은 공을 보고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준비됐죠? 고! 자, 공은 어디에 있죠? 봐요, 여기에 있어요. 알았나요? 이제 컵이 4개예요. 더 빨리 움직일게요. 공을 바로 여기에 둘게요. 보세요. 어디에 있는 것 같나요? 여기 있어요. 여러분은 좋은 탐정이 될 수 있나요? 풀어야 할 사건이 몇 개 있어요. 주니퍼라는 어린 소녀가 책을 읽으며 저녁을 보내고 있어요. 그녀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고 아무것도 마시지 않았죠. 그럼에도 갑자기 몸이 아파져서 의사를 불렀어요. 알고 보니 중독된 거였어요. 하지만 어떡해요? 주니퍼는 페이지를 넘길 때 가끔 손가락을 핥았어요. 책 종이에 독이 있었어요. 또 다른 어린 소녀인 세실리도 중독이 되어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검사 결과 그녀는 그날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않은 걸로 나왔어요. 무엇이 그녀를 중독시켰는지 알 수 있겠어요? 그녀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지만 봐요, 립스틱을 발랐네요. 거기에 바로 독이 있었어요. 경찰은 누가 그녀에게 이 제품을 줬는지 알아내기만 하면 돼요. 버지니아 델씨는 경찰에 전화를 걸어 방에서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도난당했다고 신고했어요. 누군가가 창문을 부수고 침입했어요. 형사가 그녀의 집에 와서 창문이 진짜로 산산조각이 나서 방이 엉망인 걸 보게 되었죠. 정말 누군가가 그녀를 털었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이 모든 게 조작된 거라고 생각하나요? 아무도 델씨 걸 훔치지 않았어요. 창문을 밖에서 깬 거라면 바닥에 유리 조각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바닥은 깨끗했고 이건 창문이 안에서 깨졌다는 뜻이죠. 델씨가 꾸민 일인 것 같네요. 여름방학 동안 페니의 친구들은 페니 보고 캠핑에 가자고 초대했어요. 페니는 그런 활동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집에서 TV 보는 게 낫다고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죠. 그래서 그녀는 부모님이 그리스에 같이 가자고 했다고 말했어요. 사실 그녀는 집에 머물면서 TV쇼를 주구장창 보았죠. 페니의 가족은 페니에게 휴가 사진을 보냈어요. 페니는 그 사진을 포토샵해서 친구들에게 보냈어요. 하지만 친구들이 그 사진을 보았을 때 페니가 그리스에 있지 않은 걸 깨달았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페니는 모든 사진에서 같은 옷을 입고 있어요. 아주 수상해 보이네요. 로렌스 부인에겐 10대 딸이 3명 있어요. 보니, 캐시디, 시에라. 그들은 모두 외출 금지를 당해서 집을 나갈 수 없었죠. 그럼에도 한 이웃이 그녀들 중 한 명을 쇼핑몰에서 봤어요. 로렌스 부인이 집에 와서 딸들에게 뭐 하고 있었냐고 물었어요. 본인은 하루 종일 책 읽고 있었다고 했어요. 캐시디는 자기 방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고 했어요. 시에라는 정원에 있다가 방금 집에 돌아왔다고 말했어요. 쇼핑몰에 있던 딸은 누구죠? 캐시디와 시에라 둘 다 신발에 흙이 묻어 있어요. 시에라는 정원에 있었으니 괜찮아요. 하지만 캐시디는 방을 떠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 뜻은 거짓말했단 거네요. 이벳은 항상 고양이를 키우고 싶어 했지만 엄마가 고양이 키우는 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한 번은 길에서 고양이 한 마리를 발견하고 집으로 데려왔죠. 그녀는 엄마가 보호소에 데려가라고 할 걸 알았기 때문에 동물을 숨기기로 결심했어요. 이벳은 2주 동안이나 엄마가 눈치 못 채게 고양이를 숨길 수 있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 이벳의 엄마가 딸 방에 들어왔다가 고양이가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이벳은 반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다리가 다 긁혀 있었어요. 네드는 클럽에서 일해요. 그의 일은 사람들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의심 가는 사람이나 21세 이하 사람들을 파티에 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 신분증을 보고 오늘 파티에 참석하지 못할 사람을 네드가 고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여기 이 여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아 보여요. 들어가게 해주죠. 다음 이 남자를 보세요. 어떤가요? 원더랜드에 사네요? 그런 도시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다시 원더랜드로 가라고 해요. 오늘 밤엔 클러빙은 없어요. 이 여자는 어때요? 괜찮아 보이네요. 또 한 명 더 있어요. 어떤가요? 어때요? 전 보내줄 거예요. 이 아가씨는요? 생일에 월 일이 뒤바뀐 것 같아요. 신분증이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좋아요. 이건 어때요? Yes, 아님 No? 17살밖에 안 됐어요. 절대 안 돼요. 좋아요. 뭔가 더 어려운 건 어때요? 레트는 이웃 도시로 운전 중이었는데 자동차 타이어가 펑크났어요. 바퀴를 교체하기 위해 멈췄는데 실수로 바퀴를 고정하는 볼트 4개를 배수구에 떨어뜨렸어요. 칠칠 맡긴 이놈의 손가락. 바퀴를 고정하고 가까운 정비소로 운전해 갈 여분의 볼트는 없었어요. 또 인적이 드문 도로였죠. 여길 지나가는 사람은 없었어요. 또 레트의 폰 배터리도 다 닳았어요. 차를 고치고 정비소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다른 세 개의 바퀴에서 각각 볼트 하나씩을 빼내서 그 세 개의 볼트를 사용해 네 번째 바퀴를 부착할 수 있어요.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까지 도달하기에 그거면 충분할 거예요. 네바는 로또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녀는 모든 당첨 숫자를 종이에 적었어요. 그녀는 여전히 참여할 수 있고 누구도 그녀를 막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네바가 출전하면 다른 사람들과 우승할 기회는 똑같아져요. 왜죠? 네바는 그냥 당첨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수를 적은 거예요. 어떤 게 정확히 선택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녀의 확률엔 영향을 주지 않죠. 여러분이 버스 운전사라고 합시다. 이 버스 운전사는 작은 마을을 운행하고 있어요. 버스 안에는 7명의 승객이 있어요. 첫 정류장에서 운전기사는 승객 5명을 더 태웠고 한 사람이 버스에서 내렸어요. 두 번째 정류장에서 기사는 8명을 더 태웠고 9명이 하차했어요. 세 번째 정류장에서 나머지 승객들이 버스에서 내렸어요. 버스 운전사는 몇 살일까요? 헷갈리지만 답은 간단해요. 처음에 말했듯이 여러분이 버스 운전사예요. 그럼 여러분은 몇 살인가요? 우와, 그렇게 늙었다고요?